그냥 진도나 쓰는 게 답이 아닐까. 야경용 인형. 애기 저금통. 엘리트. 네. 딱대 이놈들아. 가격 34딜 나오네. 딱 같아. 역분. 아니 약화 걸려 있었는데 쪼개버리네. 약화란 뭘까? 의심 안 잡히면 잡을 수 있는데. 잡힌. 개소라네. 야, 의심 뭐가 다 먹었지? 많이 피곤한가? 왜 기억이 안 나지? 잠이나 자야겠다. 제정신이 아니네. 엠 왜 먹었지? 정신 나갈 것 같아. 약화 걸려있는 거 맞아? 이리 아주 그냥. 아, 뺨은 왜 먹어가지고.
페롤라벨. 행방치. 서열. 서열하세요, 서열. 운동에 열심히 해서. 의심 지우고, 운동하고. 중량 소진을 맞춰. 와처 딜은 볼 때마다 감탄밖에 안 나와. 시성 살까 고민되네. 상점이 너무 좋게 나와서 돈을 어떻게 쓸지 모르겠다. 다 살 돈 되나? 다 살 돈 안 되지 이거. 추월을 뺄까 그러면? 추월 빼는 거 좀 아쉽긴 하네. 근데 의심 들고 할 수도 없고. 이번 시대 마지막 수월이었습니다. 한 마리 또 얽을 수 있는데. 14 떨구는 게 맞겠지. 격분만 났으면 격분 한 방에 하나 떨구는 건데. 사색 좋고. 아 근데 사색 써야 되나 지금? 제거가 맞겠지. 아 강화할까. 아 신성이잖아. 신성 강화하기 체력 단련하기. 체력 단련이 좀 더 급할 것 같은데. 신성 지금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아닌가. 와 대반대. 아이고 광풍을 집었으니 광풍뿔을 들이. 그게 문제가 아니고. 광풍 하나 집으면 겁나 세지겠지만 오버파워 느낌이라. 요행 더 집을 건데 횡행 집을까. 근데 횡행 없이 요행만 더 집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. 요행 횡행 또 같이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긴 하고. 33 체력으로 엘리트 갈까 말까. 여기서 체력 채우고 블리트 가는 게 더 낫겠지. 신성도 강화해주고 싶고.
안녕하세요. 애매한 거 봐. 경지에 변환 포션 있으면 엘리트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엘리트 부셔. 아이씨. 보셨을까? 다 정리를 해놓고 싶네. 아니 아닌가? 보션 안 먹었어도 됐나? 먹었어야 됐지 않나? 왜 이렇게 피곤하지? 상점 가봤자 상점에서 하나 지울 수 있나? 저혈작상이네. 안 먹는 게 낫겠다. 물음표가 확정 저주로 바뀌는데. 빨 들어. 성형체와 사색까지. 상점 주의색 추월. 7시간째 방송 중이십니다, 센세이. 피곤한 게 당연합니다. 땡큐. 땡큐. 그렇군요. 정신을 못 차리겠어. 명치만 때려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. 주네세네. 뭐야 이거 왜 80딜이야? 1코 80딜 이드로 쓰냐? 당근 빠따스 줍시다. 천신 전지 비갈김. 전지 영체와도 괜찮은데. 님들 전지 영체와가 좀 비갈김이 좀.
선신단식도. 전지형체와 알만할 것 같긴 한데. 신성이 있으니까 성설경. 아니면은 성낙겁. 아니 왜 이렇게 고민되는 선택지만 나오지? 쉬운 선택지가 안 나오네. 뭔가 계속 순회 어려운 선택지만 나오는 것 같아. 지금 휘갈김이 있어가지고 성수 엄청 좋을 것 같은데. 호벨 하짐 성낙업. 게임 개 어렵네. 심장 잡는 게 목적이니까. 20승천 너무 어렵고. 엘리트 잡으러 가는 게 맞겠지. 아닌가? 제거 보고 싶긴 한데 제거할 돈이 없잖아. 엘리트 여기 하나 둘 셋 잡는 게 낫지 않나. 나가 상자 골반네 이거. 엘리트 잡아야 희귀 카드가 잘 나오고. 이갈긴 같은 거 먹을 확률 생기는 거니까. 하짐석도 있겠다. 영채와 다 어디갔냐 느낌인데. 왜 쎄. 이쯤 되면 격분을 한 장 더 쓰고 싶을 정도인데. 파격이 38딜 나와. 겁나 센 우복. 드로 좀 더 나왔으면 좋겠네. 요행? 요행이 더 필요하지 않나? 요행이 지금 공방일체 카드인데 음향성도 있고. 돈의 점 탑했었는데 아직 갱신 안 해놨네요. 신성? 지금의 신성이 필요 없다. 속도 포션. 상점 돈 없으니까 가지 말고. 쓰레기 이벤트. 데미지.
F는. 근데 진짜 안 나오나? 그. 아무튼 그거 안 나오나? 요행. 요행이 지금 상당히 좋은 카드 아닌가? 지금 덱에서. 공방일체. 아, 참. 아, 그렘린 대가리, 아. 어째서 눈물이님 감사합니다. 별로 안 그립습니다. 가격이 54들씩 나오는데. 어? 요건 추월? 이 추월이 제일 낫겠지. 요거는 머신 성 쓰면 되니까. 아니 이번에는 부적 이스택 다 쓸 수 있다. 올루피오 카드 벌써 이렇게 부적을 알차게 썼던 적이 얼마나 더 있었던가. 정말 오랜만이다. 이래도 마트리오시카 수준이네. 큰일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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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0딜 요바 네 네 우정 네 요정 수월이 없으면 뭘 할 수가 없네. 비갈김도 계속 타이밍 안 맞고. 때릴 걸 그랬나? 팅. 요행 하나 더. 별로겠지. 두 개만 있어도 되겠지. 명상 카드가 나오면 좋을 텐데. 내가 영차가 좀 타나? 안 타네.
왜 안 타지? 뭘로? 보존으로는 안 되는데 사생만 되나 봐요. 아, 왜 이렇게 안 뜨냐 뭐. 수비 오버했네. 적당히 할 거야. 0번 휘갈김. 신성을 넣을까? 휘갈김을 넣을까? 휘갈김 넣는 게 낫겠지. 학습. 아니 왜 명상 들어가는 카드 안 나오냐? 결국 끝까지 안 나왔네. 서순. 야 뭐해. 서순을 하면 어떡해. 보세요. 벽분 여기서 빠지면 안되는데. 사색을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격분을 쓴다? 근데 사색을 못 뽑아도 격분 딜로 아니다. 이거 쓰고 이거 두 개 쓰면 되겠다. 헐 쓰레기. 포션 써야 되나? 포션 써도 안 되는데, 근데. 그래서 사색 쓰고 맞는 거 밖에 안 되잖아. 근데 지금 덱이 센 게 아니라서 이렇게 맞는 게 뭐 그렇게 유난히 재수가 없었던 건 아니고. 다시 가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어. 아! 서든
아, 너승저가 아니라. 방어도 올릴 필요 없었구나. 상태 푸는 게 없어가지고. 수리검. 근데 명상카드 있어야 되는데 명상카드 아직도 안 나왔네. 우째야 됩니까 대체? 수리검 사는 거보다는 저거 사는 게 낫겠다. 인공물 사는 게 낫겠다. 인공물 10민첩인데. 느낌표 CM 쳐서 모드 확인해보세요. 모드 이름 나도 몰라. 키보드 쇼커츠. 인공물이랑 저거 들고 와야겠네. 요거, 요걸로 창방 잡고, 요걸로 심장 잡고. 수채화. 수채화 하려다가 괜히 신성만 여러 번 쓰는 거 아냐? 켈그 켈 되는 거 아님? 불멸의 점액투성이. 강림을 쓸까? 액상 기억을 쓸까? 강림 쓸 거면 일단 이번 턴엔 쓰지 말자. 약화 걸릴 수 없어. 와우, 실력 게임이네 이거. 와, 실력 오진다 진짜. 나는 무적이다. 숟가락의 신이고. 숟가락은 신이고 나는 무적이다. 아, 수저 100%였는데 갑이.
아, 맞다. 아, 뭔데 근데 이거. 아, 잠깐만. 이길 수 있는 거 맞아 이거? 핑. 양초 같은 소리하네. 20민첩 가자. 내 민첩 20이다. 심장 허접셔가. 한판 붙자. 포션 두 개 중에 뭐 버리지? 당림 버릴까? 기억 버릴까? 20민첩. 21민첩. 25민첩. 준의 민첩하네. 야, 내가 25민첩이다. 철파 웨슨. 요행이 이렇게 좋은데. 아하! 그러지마. 영채원은 버려놔야 이제 요걸로 쓸 수 있죠. 요! 8 곱하기 15. 앞치지 마라. 나는 영채원아. 디존센. 아 잠깐만, 영채가 필요가 없었네. 딴 거 가져올걸. 와우, 방어력이 갑자기 왜 100이 되지? 나 0코스트 방어카드 하나 썼는데. 점액 퍼먹는 숟가락. 영세와 이길까? 범액투성이가 이길까? 6월! 영세와가 이겼다. 동전킬. 아니! 머쓱. 이게 안 죽네. 성낙껍. 포션의 효과가 두 배가 됩니다.
오예. 동선 개좋네. 동선 던지기. 잼가락. 숟가락 근데 창방 때 진짜 도움이 됐네. 그냥 예능이 아니라.